네, 북한이 어젯밤 금강산 합동문화 행사를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 등 다른 일정들도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부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영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자, 이 남북 공동행사 갑자기 취소됐고 내일 그럼 마식령 스키장 남북 공동훈련도 이거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네, 이르면 내일 시작될 예정인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남북 공동훈련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어젯밤 갑자기 금강산 합동 문화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힌 후 마식령 훈련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의 경우 별다른 특이 동향은 없다며 합의한 대로 내부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논의와 북측과의 최종 실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갑자기 금강산 합동 문화공연을 취소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현하는 전통문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전통문 문구는 현재 통일부 등 NSC 유관부처가 협의 중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측 언론들이 북측의 진정어린 조치를 모독하는 여론을 확산시켰고 북한 내부의 경축 행사까지 시비에 나섰다고 북측이 전해왔다고 말하며 북한이 단기간에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언론의 북한 열병식 동향 보도를 문제 삼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강산 문화회관 시설이 낡은 데다 300여 명이나 되는 북한 주민들을 짧은 시간 내에 동원하는 일이 북한 입장에서는 어려웠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